아직도 파묘라는 영화가 계속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무속 신앙과 이렇게 뭔가 결합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해요? 무속 신앙을 이렇게 화면으로 볼거리로 좋게 보여줬다라는 것도 저는 파묘의 인기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제 굿이라는 게 어떤 그런 무속적인 그런 뭐 귀신을 섬기고 이런 걸 떠나서 춤추고 뭐 말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9호로 지정되어 있는 게 충청남도 부여에서 내려오는 은산별신제라는 굿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가 춤도 재밌고 노래도 재밌고 장단도 재밌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살려놓은 것인데 그런 게 영화에서 좀 재밌게 표현된 거죠. 또 이제 무속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말 속에 다 남아 있어요. 단골 같은 말. 아, 단골? 네, 우리가 뭐 단골 손님이라고 할 때 단골이 원래 이 삼남지방에서 무당 있잖아요. 그 무당을 자주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단골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당을 단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와서 지금도 우리가 단골 손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무당을 자주 찾아갔으면 단골이란 말을 지금까지 쓰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동네만 이렇게 전철만 타봐도 사실은 관련된 말이 많아요. 신당이 사실은 지금은 새신자를 쓰는데 아~ 원래는 귀신신이에요. 와~ 그리고 거기 무당집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당이고요. 영등포? 어. 영등포는 영등굿이라는 굿을 하던 물가예요. 포가 이제 물가라는 뜻이니까. 아. 무엇보다도 동묘역 있잖아요. 네. 동묘 할 때 그 묘가 이제 우리는 이제 묘지 할 때 묘자랑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당 묘자거든요. 한자가 달라요. 아. 그럼 누구의 사당이냐 그러면 관우 아니죠. 관우 사당인데. 네. 관우. 그 유비 관우 장비 할 때 그거예요. 가 보시면 지금도 그 상 아, 관우 상이 네. 이렇게 조각상 있습니다. 원래 동묘지만 동관왕묘거든요. 네, 명나라 군대가 임진왜란에 와서 이제 조선하고 같이 싸우게 됐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승리를 했을 때 이 관우를 이제 군신으로도 믿고 재물신으로도 믿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관우의 은덕으로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명나라로부터 한국으로 관우신앙이 올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명나라에서 요구해서 당시 선조가 너덕대에 관우사당을 만듭니다. 그중에 남아있는 게 동묘. 동묘. 이런 걸 생각하면 무속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 근데 이동진 평론가님은 또 공교롭게 평점을 좀 낮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영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제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천만 명 넘은 영화 중에 공포 영화로 분류할 수 있는 영화가 부산행밖에 없어요. 그런 걸 따지면 이제 오컬트 영화로도 1위라고 하지만 공포 영화로도 사실상 첫 번째 두 번째 사례거든요. 근데 공포 영화라는 건 제가 볼 때 지옥을 보려는 게 공포 영화인데 그 지옥을 보려는 사람의 어떤 컴컴하고 이렇게 축축한 그런 욕망이 천만 명을 모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화 다 보고 나면 공포 영화로서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미진함이 없고 스토리는 다 해결되고. 그런데 평을 왜 이렇게 짜게 주셨죠? 아, 제 20분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라서. 네. 아 근데 파묘 거기 뭐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뭐 나오는데 김고은 배우가 그 MG 무당으로 나오고 최민식 배우가 풍수사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지원 씨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거를 믿는 편이에요. 왜냐면 풍수지리 뭐 이런 거를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건 미신과는 엄연히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뭐 부모님이나 또는 뭐 할머니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에서 이렇게 흡수되는 건 있겠지만 제가 막 미신을 믿거나 뭐 징크스를 갖고 있거나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해서 네, 그런 게 전혀 없는 편.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일단 풍수지리가 좀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좀 엄연히 다르다. 풍수는 뭐예요?
풍수 바람과 물이라는 뜻이죠. 바람 풍자에 물 숫자를 쓰니까 어떤 땅 모양이나 무슨 뭐 물이 흘러가는 모양 이런 걸 보고 그 위치 중에서 어느 위치에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이 잘 살게 되느냐, 혹은 어느 위치에 무덤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후손이 잘 살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이제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조선 시대 내지는 뭐 고려 시대 이쯤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변해가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완벽한 거니까.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모양이 땅에도 내려와 있으면 그게 가장 완벽한 모습 아닌가. 조선왕조실록의 1352년 음력 3월 3일 기록을 보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로 굉장히 이름 높았던 문맹검이라는 사람이 하늘의 최고의 중심은 북극성인데 북극성과 비슷한 그 모양이 지금 경복궁에 있다. 조선은 진짜 궁궐 자리를 잘 잡았다. 이 자리를 잘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줬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대만의 학자들이 작년에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풍수와 관련된 모든 논문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되게 흥미롭게도 중국에서 실제로 풍수적으로 자리가 좋다라고 알려진 곳이 땅값과 집값이 높다. 근데 요거는 사람들이 믿으니까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풍수적으로 좋은 곳에 있는 숲의 위치와 그렇지 않은 곳의 숲을 비교를 하면서 생태 다양성 지수를 봤더니 실제로 풍수적으로 좋은 곳이 생태 다양성이 더 뛰어나더라고요. 사람이 생각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냥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풍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 햇빛, 공기, 숲 이러한 부분들에서 좋은 것들을 얼추 정리해놨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렇게 풍수가 좋다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살거나 집값이 높은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신이란 말은 사실 이제 가치 판단이 개입된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풍수에서 예를 들면 무슨 뭐 배산 임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한양 같은 자리를 보고 보면 아니 그 자리가 너무 배산 임수로 좋은 게 일단 남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북풍을 뒤에 산이 막아주잖아요. 북악산이.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좋은 자리인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이 음양 오행설이나 이런 것이랑 섞이고 그러면서 동양 철학의 어떤 토대를 갖고 와서 지금 같은 걸 만들어진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누군가의 믿음을 그게 본인의 믿음보다 훨씬 좀 열등하게 보이더라도 혹은 체계적이지 않더라도 함부로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떤 생각이 지금 번뜩 드냐면 풍수지리에서 기본이 집 지을 때 이제 남향으로 짓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조금 갔다가 서쪽으로 지거든요. 그래서 남향으로 집을 지어야지 추울 때 겨울에 햇빛을 많이 받아서 따뜻할 수 있으니까 남향으로 지으면 좋죠. 그런데 호주 같은 남반구에 있는 나라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거든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호주로 이민 가신 분들 중에 아니 집을 남양인 집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니 남양인 집이 왜 이렇게 없어? 라고 하다가 남양인 집 겨우 찾으면 남양인 집이 되게 싸게 나왔네? 그러면서 거기에 입주하셨다가 햇빛이 안 들어가서 해보신 분은 많거든요. 북향으로 그러니까 가야 돼요. 경험적으로 남양 집을 지으면 좋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중국 이런 북반구 지역에서 사실이었지만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반구로 가면 또 틀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점집 이런 건 안 믿어. 근데 딱 하나 진짜 신병을 알아서 뭐 무병을 알아서 무당이 된 나는 그런 사람은 좀 가서 뭐 이렇게 뭐 물어보곤 해. 뭐 그런데 그 무당들은 그냥 무병을 알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무당이 아닌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게 약간 이제 전통적인 사회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중부 지방 그러니까 서울 북부 지방 이쪽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병을 알아서 무당이 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것을 보통 이제 강신무라고 하거든요. 신이 내렸다고 그래서. 근데 삼남지방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쪽. 삼남지방에서는 세습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당이면 자녀도 무당이 되는 케이스. 삼남지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습무들은 강신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역도 따로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강신 경험 있고 신병을 알아야 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건 한 반만 맞는 얘기인 거죠. 아닌 무당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만 이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는 이제 주로 강신 체험이 있는 강신무들이 주로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도 이제 태백산맥 옛날 영화 보시면 그 물론 책이지만 거기 소화라는 무당 나오거든요. 소화는 세습무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 파묘라든지 뭐 그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강신무 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강신무는 약간 전국구 같은 거고요. 세신무는 약간 지역구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숯불에 손을 넣거나 막 칼을 입에 물거나 막 작두 타고 이런 거는 어떤 기운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진짜로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럼 좀 말이 안 된다고. 일 안 걸고 무당이니까. 네. 또 많은 그 무속에 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무당들은 다 작두 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무당은 이제 몸주라고 그래서 몸주가 뭔가 하면 이제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신이 작두 장군이나 작두 대감이나 이렇게 부르는 그 신을 몸주로 모신 무당만 작두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모든 무당이 다 작두를 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어느 다큐멘터리 PD님이 작두 타는 무당 장면을 찍으려고 가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준비하고 촬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 명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네, 그런 경우는 많아요. 그 작두 위에 올라갔는데 촬영이 안 돼가지고 결국 비켜봐 해가지고 정말 작두산 좀 경험 있는 분이 실제로 탔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궁금증 때문에 다리 한번 볼 수 있을까 했는데 굳은살을 굉장히 많이 베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피 흘리면서 피난 데가 또 아물고 또 아물고 또 아물고 이런 우리 손에도 굳은살이 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 딱딱해진 발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짐작을 하셨던 PD님이 있는데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그 다이어트 때문에 또 신경도 많이 쓸 것 같긴 해요. 이 얘기도 있어요. 방송관에서 레드썬 이러면 최면에 걸렸다는 네. 그 이야기가 짤로도 많이 돌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배우님을 우연히 한 방송에서 백스테이지에서 뵀어요. 그날 스케줄이 엄청 많아가지고 레드썬 이러면 최면에 걸려야 되는데 걸릴 때까지 기다릴 새가 없었대요. 그래서 최면 걸린 연기를 하고 넘어가고 다음 방송 스케줄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최면도 버브의학에서 사용하는 제대로 된 최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방송에 보여지는 영화에 보여지는 많은 최면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최면에 걸릴 수 없는 상황도 많았다.